Hi, Swoon.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은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저 진짜 많이 넘어졌었는데 사탕 아. 저희 비디오 타이틀이 우리가 지평이를 반했던 모든 순간들 아, 아. 그 돈 이자도 갚을 거야 이제? 무슨 돈? 이게 선생님이랑 두 번째 촬영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젠틀하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밀고 이런 것들 또 선생님 저 지금 명함 거꾸로 들고 막 이렇게 뒤집는 거 이런 거 다 저희가 미리 맞춰보고 한 게 아니에요. 눈이 삐셨네. 이게 무슨 사고야? 저 찾아오지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두 번 촬영했어요. 다른 장소에서 했다가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번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서사가 생각나서 매번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 장면 저렇게 아역생도 되게 닮으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영광이 영광. 와 처음에는 진짜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처음 뵙고 연기하는데 실수할까 봐. 근데 선생님 들어오시자마자 현장에 오시자마자 스태프분들이랑 막 반갑게 인사하고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좀 풀리더니 연기하실 때는 선생님이 이미 몸에 배어 계시더라고요. 배려하는 게 서로 그냥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연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아니야 대화 안 돼. 그냥 입 다물고 한 말 말아요. 그냥 끄덕이고 가끔 웃어주고. 그렇지 그거. 그거 그렇지 그거는 애드립이에요. 주혁 씨가 웃어서 맞다고. 주혁 씨가 워낙 자유롭고 그 캐릭터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티키타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하면서 재밌게. 갖고 싶은 거? USB 128기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호흡들이 갑자기 저를 보다가 저거 하는 거. 저도 진짜 실제로 웃어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네.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요. 아 이거 애드립이에요. 받아 적어요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애드립이에요. 지금 받아 적어요를 하더라고요. 받아 적어요를 받아 적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어 좋은 꿈 꿔. 키키 빼요. 안 빼는 것도 애드립이어서 그거 빼어도 애드립이고. 만약에 달미나 어떤 게 없이 그냥 친구 대 친구로 만났으면 굉장히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로에게 필요한 장점이 다 한쪽 한쪽씩 몰아져 있잖아요. 그 점을 배우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만약에 극중이 아니었으면 진짜 좋은 친구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혁 씨가 진짜 연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인물에 완전히 몰입해서 정말 센스 있게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표정이나 막 그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저도 감탄해요. 아 이런 걸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이 배웠고 사실은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매 순간. 제가 했던 최고의 드립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받아 적어요를 받아 적지 말고.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요를 받아 적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고. 그때 몇 번 안 만났을 때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런 걸 하니까 너무 짜릿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참느라고 혼났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무조건 한 팀. 응? 그러니까 나 믿고 걱정하지 마. 저 때는 극중이지만 도산이가 진짜 멋있었어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 애드립이고. 데이트? 저것도 주혁 씨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 또 저것도 다 비키라고 저렇게 주혁이가 센스 있게 장면을 리드하고 저도 그냥 재밌게 너무 친해졌으니까 받고 웃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주혁 씨랑 같이 촬영을 하면 장면 장면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재밌게 막 웃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샌드박스 붙었어. 진짜요?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둘이. 나 네, 그래서 저 빠질 때 기분이 너무 좀 그랬어요. 진짜 극중이지만 스태프들이 다 웃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봤을 때 지평이가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지금 지평이가 도산이 자리에 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인연이었겠죠? 도산이랑 달미랑 뒤에서 챙겨주는 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와 실제로 이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순딩이 같은 매력이 진짜 이 캐릭터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대본 받을 때는 그냥 그것만 봤어요. 서사가 와 이렇게까지 지평이가 아프구나 슬프구나 역할 되게 재밌다 이런으로 배우로 참여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 생각만 갖고 했지 인기를 아예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좋아? 우와, 넌 이것도 내가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 이 대사 너무 대본으로 봤을 때 너무 슬프고 그랬었어요. 도산이한테 이입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멋있는 장면이다 생각했어요. 닮이 안 다쳐요 할머니. 제가 다치게 안 해요. 다치게 안 해요를 최대한 힘을 주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별로야 이럴까 봐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쫄지 마세요. 네. 네. 이때 뒤에서 지금 막 누가 막 옮기잖아요. 뒤에서 쫄지 마세요. 탕탕탕탕탕탕. 지금 장신이 뭐 탕탕탕탕탕 뭘 해도 성공입니다. 다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와 그때는 집중해야 돼. 온통 집중해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넣어주셔서. 수지 씨가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요. 엄청 놀랐어요. 진짜 아 이렇게 순식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역할로 딱 쓰는구나. 영실아 질투가 뭐야? 질투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감정으로. 이거 여진구 씨 목소리인데 제가 할 때는 어쨌든 여진구 씨가 제 연기를 보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스태프분들이 읽어주세요. 내가 서달미 씨를 좋아해요. 정말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을 때 달미 감정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막 감정을 담아서 하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고 부담되지 않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서 장면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일단 할머니한테만 제 진짜 모습, 제 속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달미보다는 어쨌든 한지평이 어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듬어줄까, 어떻게 할까를 더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또 감당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달미를 보고 이 놀랬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한지평으로서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 달미 좋아합니다. 지평이가 많이 울었을까? 울음을 잘 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는 건 이 16부 안에서 한두 번이면 될 것 같다. 그것도 선생님 앞에서. 그때 역시 억울하고 분노지만 잘 울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다름 씨 연기 영상을 연기 직전에 보고 그걸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커서의 지평이가 다를까? 아직 그쪽엔 미숙할 테니까 그걸 한번 가지고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드라마 특성상 다 순서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씬을 찍고 비를 맞고 씻고 나서 바로 저녁에 원덕쌤이 눈이 멀어간다는 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뒤에 또 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렸죠. 그래서 총 3시간이라고 말한 건데 그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막 13시간이라고 그러고 아니 사람이 13시간을 울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막 이렇게 됐는데 그날 촬영했던 그 감정적인 감정 소모가 좀 크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았던 날들이에요. 약한 지평이가 보이는 날이니까. 네, 저는 원덕쌤이랑 할 때 모든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선생님 눈을 보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눈이 안 좋아진다, 시력을 잃어가신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웃어야지 라고 했던 그랬던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네 지평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또 그랬네요. 지평아 뭐 내가 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이제는 조금 표현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단다. 그리고 너다운 게 좋은 거니까 지금처럼 순딩한 모습으로 계속 한결같이 그 스타트업 세계에서 잘 지내길 바래. 고마웠어.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야. 안녕. 드라마 스타트업은 넷플릭스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 지평이랑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꼭 만나요.